선서 나 마마무 문별은 나 마마무 휘인은 오늘 팅글 인터뷰에서 팅글 메이커로서 모든 질문에 거짓없이 속삭일 것을 예주맹세합니다. 그럼 바로 질문 별 주세요. 분별 2 정휘인입니다. 26살이에요. 163.4. 반올림에서 159에요. 92년 12월 22일. 저는 양력 95년생 4월 17일생입니다. 경기도 부천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맛의 고장. B형이에요. B형이에요. 반려묘랑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걸 좋아해요. 제 친구들이 대부분 다 술을 잘 마셔서 정말 잘 마신 친구들이랑 먹으면 소주 막 3병 이상도 먹고, 근데 혼술할 때는 소주 한 병 반? 해볼게요. 너의 버블 이렇게 씻었습니다. 아, 네. 제가 한번 손 소독을 해볼게요. 짤게요. 푸스. 자, 오, 미끌미끌. 후, 후. 자, 이렇게 손 소독을. 제가 반지를 껴서 또. Sound, listen carefully. 저희가 이번에 트래블이라는 앨범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저희 타이틀곡 제목은 아야입니다. 이국적인 스타일의 핫한 노래예요. I love you. 세상을 내줄 것처럼 말하고 이제 서로 왓살의 경우 분한 입원 앞에 든 님 얼굴에 짐을 뱉어 오점 하나 생겨 우린 남이 됐다. 크크. 갈게요. Ayo, ayo, you got me jumping like a crazy crown. 뭐해? 네, 이런 반대예요. 멋있죠? 건강이가 애교가 제일 많아요. 이게 오늘 어떻게 해? 얼굴에 디저트가 숨어있거든요. 바로 마카롱스. 컴온. 제가 웃을 때
여기가 이렇게 애교살이랑 눈두덩이가 이렇게 도톰해져가지고 팬분들이 저한테 이제 휘니 얼굴에 마카롱이 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주신 별명이거든요. 제가 한번 디저트를 한번 먹어볼게요. 어, 마카롱 어딨지? 어, 여깄네, 여깄네. 딸기맛 마카롱. 꼬끄가 굉장히 쫀득한데요. Yummy, yum, good, too better. 아, 미치겠네. 제 얼굴의 매력 포인트를 알려드릴까요? 알고 싶으세요? 소리 질러. 오케이. 이 얼굴의 매력 포인트는 보조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조개를 굉장히 탐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가질 수 없으세요. 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언니 보조개에 끼어서 죽고 싶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죽는 건 안 되고요. 기회가 된다면 잠깐 낑겨있게는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단무지요. 단무지가 꼭 있어야 김밥을 한 줄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 거는 밥이죠. 밥 말고는 저는 우엉 볶은 거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랑 엄마가 김밥 해주실 때 우엉 볶음을 넣어주셨었는데 그게 되게 맛있어가지고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맛살 넣는 거 싫어해요. 우리 무무들을 닮은 단무지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 김밥이 완성이 되질 않거든요. 어? 짜자잔. 어, 저 이거 편의점에서 파는 거 보고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먹어보게 되네요. 제가 단무지 젤리 ASMR을 들려드릴게요. 레몬 맛인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진짜 단무지가 생겼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입을 다물고 먹으면 안 된대요. 이런 거 할 때는. 이번 10집 미니 앨범 작사를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곡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한 소절 잘 자라는 노래예요. 잘 자고 나 하루가 길어질수록 네가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는 널 알기에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이 곡입니다. 전 이 곡을 제일 좋아해요. 딱 오늘 너무 잘 맞는데요. 기리보이 오빠의 이혼 서류라는 노래를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가야야야야야. 이게 자꾸 계속 반복이라 좀 머쓱하다네요. 와, 이게 작게 부르기가 되게 힘들다. 그냥 가야야야야. 이런 느낌. 묘해요. 갑자기요? 아, 오케이. 표현이 됐길 바랍니다. 오, 오케이. 이 자식들이. 되게 미워해. 내 입으로 되게 미워해. 인터뷰 되게 미워해.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짤로 쪄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의상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TMI입니다. 그냥 집에 쇼핑백이 없었대요. 아, 아까 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렇지만 저는 대인배기 때문에 언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 나 같아도 떨어뜨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빨대를 가져다가 꽂아서 먹었죠. 아야 하면 안 되니까 뽑아야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원하게 싹 다 뽑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귀 케어해드릴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일단 핀셋 소리 먼저 듣고 가실게요. 이렇게 리듬을 따주면 마음에 안정이 와요. 지금 뭐 먹고 싶나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아, 저는 일단 국물 닭발도 너무 먹고 싶고 곱창도 먹고 싶고 네, 이 두 가지가 너무 먹고 싶어요. 아, 일단 국물 닭발은 이렇게 먹고 발골이 중요하거든요. 먹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먹어야 되고 곱창은 이제 뜨거운 상태로 먹으면 이제 안에 이제 곱되면 뜨거우니까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딱 후식으로 곱창 전골 이렇게 딱 먹고 하고 이렇게 쫙 끝. 오다 주운 의자처럼. 의자 장사하시나 봐요. 네, 의자 좀 주워왔어요. 언니 의자 얼마야? 안 팔아. 아 진짜? 갖고 싶은데 할 생각 없어? 오케이. 너 TMI 뭐 했어 너? 언니가 내 아메리카노 빨대 떨어뜨려. 아! 와 진짜 TMI지. 우와 언니 뭐 나는 뭐 했더라? 종량제 난 종량제 봉투 했어. 아 그게 오늘 좀 컸다. 좀 왜냐면 우리가 첫 만남에 너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등장했잖아. 나한테는 그게 좀 와. 아, 네, 신선한 종량제. 오케이. 그 뭐냐 브로. 쇼핑백이 없다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 딱 이러는데 오늘 쇼핑백. 이거 대단하다 진짜. 아 고정관념을 깨부시세요. 누구랑 얘기해? 나랑 얘기하는 거야. 너 계속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랑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그래서 어디로 오케이 부시세요. 편견을 버리세요. 저희는 취사 라인입니다.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리신 스크린 도어가 열린
이것도 열차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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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인가? 아까 컴백쇼 녹화할 때. 맞아 맞아 맞아. 그때 그치 치킨을 같이 먹었어. 야 그거 아니야. 우리 밥차 같이 먹었잖아. 이 정신 좀 봐. 우리 그때 맛있게 나왔다고 막. 맞아. 막 이렇게 먹었네. 근데 이게 응? 유행어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언니 이거 머리 수정 봐야 되잖아. 아 근데 하자. 약간 다 생략시키는 그런 의미. 아 근데 귀찮아. 빨리 하자. 귀찮을 때 나오는 거. 아 근데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저희가 다 약간 성격들이 급해가지고. 맞아요. 빨리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쉬면서 취미를 많이 찾아봤는데 거기 그림 그리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레슨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맞아, 원데이. 근데 도전 안 했어. 왜냐면 돈을 버리고 올 것 같아서. 현명하다. 언니는 이런 식으로 약간 계산을 되게 철저하게 잘하고 꼼꼼하고 이런 면이 저는 항상 되게 배우고 싶은 점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조금 계획을 잘 짜지는 않는데 짠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게 있는데 언니는 좀 그에 반대여서 제가 좀 배워야 돼, 흡수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회사에 있었을 때 한 일주일 리더를 맡았었는데 거기에 막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는 진짜 고향이었어요. 나 우리 카페 가서 커피 마실 건데 같이 가자 했더니 저 가봐야 돼가지고 사실 가볼 일도 없는데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아 그리고 이 연습 생활이 그때 처음이었어서 모든 게 적응이 안 되고 너무 막 심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유는 같았어요. 집에 가야 돼.
집에 목구를 발라놨냐고 너. 이런 성격일 거라고는 진짜 언니 그때 상상도 못했을 거야. 전혀. 언니는 되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교정. 그때 언니가 교정 중이었어서 교정 중이었어. 베이스 패딩 입고 교정 입고 통통해가지고 약간 우리 일자에 마치 전형적인 맞아, 우리 시대 고등학교에 근데 되게 제가 그 적응 못하던 그 연습생활 시절을 제일 많이 챙겨주고 좀 이끌어주고 대화도 많이 걸어줘서 제일 편해했어요 제가 맞아요 교정 밥 잘 사주는 누나이고 좀 듬직한 교정기업이네. 여기다가 이제 분별하고 가르치고 등교원 해주세요. 뒤로 가면서 하는 척해. 긴 사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나 봐봐. 나 이렇게 봐봐. 아. 됐어. 자. 잘 봐. 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잘 봐? 찐빵 맞네. 정확히 맞춰야 돼. 찐빵 아니라고. 이걸 빵. 어 맞았어. 빵. 맞았어. 근데 위인이는 이거 싫어해요. 이걸 먹으려고 하면 먹는 게 별로 스타인데. 너 스타일로 한번 떼봐. 너가 먹을. 스타일. 어 먹을. 이렇게 돼. 어. 저는 이렇게. 이게 뭐야? 되게 돼. 맛있어. 약간 치킨 껍질 먹듯이.
수 있었던 거구나 싶어.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니까. 맞아 맞아. 예를 들어 녹음할 때 같은 경우도 제가 못하는 부분을 다른 멤버가 채워주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어서 저는 솔로는 못할 것 같아요. 힘들지. 많이 팀이어서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점은 하나 있지. 어. 준비 시간이 길어. 아, 그렇지. 맞아 맞아. 그거 빼고는 맞아. 좋은 다 좋은 점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쁨을 항상 같이 나눴는데 저는 아픔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기쁨은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픔을 잘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아픈 부분을 조금 울어. 네가 울어야지. 좋아요.